나라마다 고유의 말가글이 있지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아라비아 숫자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을까? 우선 수가 생겨나고 셈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원시시대는 돌을 주로 사용한 석기시대, 청동을 사용한 청동기시대, 철을 사용한 철기시대로 구분되어 있어. 석기시대는 돌을 깨트려 만든 뗀석기로 동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나무를 다듬는 구석기 시대와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해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로 나누죠. 구석기 시대에는 말과 글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많다, 적다, 줄어들다, 늘어나다 같은 수를 감각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되기도 해.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수가 필요하게 되었어. 돌멩이와 나뭇가지의 개수로 수를 표현했지만 오랫동안 수를 기록하기는 어려워졌어. 1950년 아프리카 콩고의 에드워드 호수가 근처에 있는 이상고라는 곳에서 날카로운 것으로 새긴 듯한 눈금들이 있는 동물뼈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 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동물뼈와 색실도 있지만 손가락으로 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원시시대에도 많이 사용됐어. 양손 손가락의 모양에 따라 각각의 숫자를 정하기도 했지. 왼손은 1단위와 10단위의 작은 수를 나타냈고 오른손으로는 100단위와 1000단위의 큰 수까지도 나타냈지. 그러나 덧셈과 뺄셈과 같은 계산은 힘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하기도 했어. 그 결과 고대 여러 나라는 각각의 수체계를 가지게 되었지. 수를 색실의 매듭을 지어 표현한 잉카 제국은 15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남아메리카 안데스 지대의 페루를 중심으로 지금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의 영토에 걸쳐 번성했던 나라야. 케추아어를 언어로 사용하고 발달된 도로를 이용해 거대 제국을 건설했지. 금을 녹여 아름답게 세공하는 기술이 뛰어났던 잉카 제국은 황금의 도시로 유명했어. 언어는 있었으나 글은 없었던 그들은 정확한 기록을 남길 방법으로 색실에 매듭을 지어 의미를 전달하는 키프라는 결승 문자를 사용했지. 키프는 양털이나 솜으로 만든 1m 정도 길이의 굵은 끈에 여러 가닥의 또 다른 끈을 매달고 다시 색실을 엮어서 숫자와 여러 가지 정보를 나타내는 방법이야. 색실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며 숫자를 읽었지. 숫자와 다른 정보는 색깔과 길이, 위치 등을 달리하여 나타냈어. 빨강이면 군대, 노랑은 금, 초록은 은, 흰색이면 곡물을 의미했어. 이렇게 숫자와 글을 표현하는 키프는 잉카 제국의 수도인 쿠스코에 위치한 학교에서 훈련받은 전문가들만이 만들 수 있었어. 지금까지 암호해독가와 수학자들도 완전히 그 뜻을 알아내지 못한 정교하고 복잡한 키프가 아직 많이 있지. 부족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동물뼈의 눈금을 새기거나 색실을 묶어 수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방법이 됐어. 사람들은 비교적 편리한 수 묶음을 만들어 수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막대기 한 개당 물건 하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하고 막대기 10개를 다 채우면 이런 기호로 표시했지. 10마다 기호 하나로 표시하면서 10을 기본적인 수, 즉 기수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수에는 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1, 2, 3, 10은 1, 2, 3, 10과 같은 개별적인 이름을 갖고 있어. 물론 모두 10을 기수로 사용한 것은 아니야. 5가 기수인 곳도 있고 2, 3, 4, 6 등 다양한 기수도 사용되었어. 20을 기수로 사용한 흔적도 찾아볼 수 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에 술을 더해 기술을 만들었을 거라 추측되고 있어. 20진법을 사용한 고대 사람들의 흔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야 문명이야. 중앙 아메리카에 위치했던 왕국으로 15세기경 에스파냐의 침략으로 멸망하기 전까지 거대한 문명을 이룩했지. 1839년에 발견되어 1842년에 세상이 알려진 고대 마야 문명은 울창한 밀림지대에 번성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야. 도시마다 다른 모양의 색깔의 피라미드는 천체를 관측하고 천체의 시간을 측정하는 용도로 지어졌어. 에스파냐 군대에 의해 많은 건축물과 문화재가 파괴되었고 그 유적지에서 발견된 마야 글과 숫자는 책 네 권에서 발굴되었지. 마야 문자의 녹음 1975년 당시 9살이던 데이비드 스튜어트라는 소년이 해독했어. 그 당시 유물 발굴을 담당하던 아버지를 따라 마야 문자를 해독하고 현재까지 마야 문명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로 노력하고 있어. 그 학자 천문학이 뛰어난 마야 문명은 20진법을 사용한 점도 우수하지만 최초로 영을 사용한 문명이란 점이 놀랍지. 마야 문명을 파괴한 에스파냐가 속한 서양에서도 1600년대까지 영의 개념은 없었어. 마야 숫자에서 1은 이것으로 나타내고 5는 이것으로 나타내, 0도 이것으로 나타내. 1부터 25까지의 수를 마야 숫자로 쓴다면 표와 같아. 마야의 숫자는 20진법이기 때문에 19까지의 수를 만든 뒤 20부터는 다시 1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만일 점만 사용한다면 1과 20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에 0을 붙여서 구분했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0과는 조금 달라. 지금의 0은 자리값을 나타내지만 마야에서의 0은 단순히 없음을 나타내는 표시였지. 훨씬 간편하게 수를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계산이 가능했어. 마야 사람들이 이러한 수체계를 바탕으로 수학은 물론 하늘에 떠있는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천문학도 발전시킬 수 있었어. 1년을 365.2420으로 계산한 마야 사람들과 지금의 365.2422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지. 많은 사람들이 1년을 365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야. 0.2421은 날짜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1년을 365일이라 두고 0.2421이 모여 약 하루가 되는 4년마다 하루를 늘리기로 한 것이지. 4년마다 2월이 29일까지 있는 이유야. 1년을 나타내는 365.2421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지. 마야 사람들은 발달된 천문학과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1년의 길이를 알았고 이것을 기초로 달력을 만들어 사용했어. 마야의 달력은 오늘날의 달력과 전혀 다른 형태였는데 원의 바깥쪽에 있는 20개의 그림과 안쪽에 있는 13개의 기호가 만나서 총 260가지 짝을 만들었어. 이러한 달력을 촐킨이라 불렀는데 260은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신성한 날짜를 뜻했어. 실제 생활에서 사용했던 하브라는 달력은 19개월을 상징하는 19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야 사람들은 1개월을 20일로 생각해 18개월을 360일로 계산했지. 5일로 구성된 1개월을 더 만들어 1년을 총 19개월, 365일로 만들어 사용했어. 촐킨과 하부가 똑같이 1월 1일에 시작해도 촐킨의 일수가 더 적기 때문에 두 달력의 새해 첫날은 계속 다를 수밖에 없었지. 그러다 다시 똑같이 시작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260과 36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알 수 있지. 이를 계산해보면 18,980일 뒤에 똑같이 1월 1일을 만나게 되는데 마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한 하부 달력으로는 18,980일이 52년의 시간이야.
그래서 마야 사람들은 52년마다 세상이 끝난다고 믿었어. 그런 이유로 그들은 52년마다 살고 있던 도시를 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지.